바쁘신 중에도 현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잠시 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이서구 시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창하고 계시는 심여 참여 행정의 일환인 현답 토론회 개최 계획에 의거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행사로 5,500여라는 협동조합 개수가 말해주듯이 지난해부터 새로운 경제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3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이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어려운 자리를 직접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론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남양주시 협동조합협의회 김정원 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가 끝나면 약 3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늘 발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설문지를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좋은 번거우시더라도 꼭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가실 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는 저희 시에서 주최를 했지만 남양주시 협동조합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은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 협동조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희망하며 마이크를 김정원 이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여러분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좀 부드럽게 좀 얘기를 나눌 생각이거든요. 협동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눌 건데 나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나무 심기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어제 제가 남양주시 원래 조회에 가서 힘차게 또 저희 조합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오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나눠주신 자료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발제자를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제에 대한 질문 이게 궁금한 점들 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남양주도 지금 협동조합 상당히 많이 참여하셨는데 협동조합 하시면서 애로사항들 또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오늘 또 협동조합과 같이 연대 협력하는 이게 많은 또 단체들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분들도 간단한 소개하고 저희가 또 얘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를 먼저 해주실 분은 우리 지금 학교 협동조를 들어보셨나요? 여기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SE 인파워 협동조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수환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엄재영 이사님이시라고 아마 남양주에서 지금 일관하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지금 조만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곧 이제 탈바꿈 하실 거죠. 그전부터 계속 협동 방식으로 이제 운영돼 왔던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엄재영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에는 남양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좀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먼저 큰 박수를 드리면서 발표 좀 기대 발표를 잘 해주시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분위기는 가급적이 딱딱하지 않을게 할 테니까요. 두 분께서는 그 가급적이면 좀 짧게 네. 아주 핵심만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메일 주소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주소한 우리 선생님께서 발제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주수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길게 쓰긴 했는데 이걸 다 하기지는 않을 거고 짤막짤막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뭐 오늘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이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JUSUWON 주수원에다가 한메일.net으로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발제를 요청받은 거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민간 협력 방안 그것도 사례 중심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쉽게 그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5,510개의 협동조합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비율상으로 찾아보면은 사업재 협동조합이 81% 굉장히 높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소상공 협업화 사업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비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골목 상권의 위기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협의회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고된 협동조합 연합회는 23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연합회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지역 생협들이 이 연합회 협의회 구조 연합회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연합회로 이제 설립을 할 때는 기존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만든 협동조합들만 대상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생협 그리고 신협 이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들과 함께 연합회를 꾸릴 때는 이런 기존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의 이런 연합회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협동조합들이 처한 공통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여러 차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이잖아요. 공동의 필요를 사업으로 만든 결사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하고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운영 자금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협동조합이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랑 달리 신용 대출을 할 때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출마저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협동조합 그런 전통이라든지 문화가 많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확보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놨듯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이제 정책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을 한다라는 원칙을 계속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 정책을 꾸릴 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정책, 그 중에서도 대부분 지원이 교육과 컨설팅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뀐 게 기존의 교육과 컨설팅이 설립 위주로 됐다면은 이제는 이제 설립 단계는 넘어섰다. 이제는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서 좀 더 심화된 형태의 거기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교육, 또 회계 교육,
법무교육 이런 특화된 교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민관 협력 방안이 어떤 걸까, 어떤 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좋은 사례가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어떻게 민관이 협력할 수 있을까 있어서 작년에 사실 이 표에 나왔듯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특례 보증이라든지 융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 현장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신생 협동조합들이 마땅한 사업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빌려주는 곳에서는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빌려주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실제 아이쿱 생협연합회에서 의욕차게 의욕 있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11개 협동조합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사업 계획서만으로 괜찮겠다 싶은 데를 4개 골랐는데 결국 연대 보증을 요구했을 때 두 곳은 철회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밖에 대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지역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생협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공동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게 컨설팅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협동조합이 경쟁력이 있는가를 먼저 가려내야 되고요. 경쟁력이 없는 데는 무조건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이 키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컨설팅이 같이 수행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모델 설계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례로 나온 게 동네방네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시사회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소상공 협동 협업화 사업으로 자본을 모아서 6억 원가량의 이제 자본을 모아가지고 공장 설비를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튼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필요하게 많은 공장 운영비가 들어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현재 조금 어려움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특성을 이해하면서 사업적인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안착화된 인큐베이터, 지역에 안착화된 전문가들 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로 벤치마킹 사례로 제가 제시를 한 거는 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터 제도입니다. 5년 상당의 마을 및 지역 활동가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자를 지역 단위 자치구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마을 기업 상담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 해결도 하고 회계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협동조합 지역 컨설턴트들을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무, 법무, 세무 등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은 전문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나 협의회가 단체 계약을 해서 좀 더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런 사업 모델 설계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판로 개척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인데요. 이미 협동조합들이 과포화된 시장을 선택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크게 지금 협동조합들이 많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공공시장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에서의 상호 거래 촉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성북구 사회적 경제적 경제 제품 의무 구매 공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공시를 하다 보니까 2011년 실적 한 6억 정도 되죠. 여기서 2013년은 267%가 늘어난 22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지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결합돼야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입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한 만큼 이런 전문적인 교육도 촉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거래 촉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역마다 사회적 경제 장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공통의 장터를 만들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영업자들 간의 공동 포인트 카드 사용
예, 이거는 지금 남양주에서도 고민하시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짧게 발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동조합 자체가 공동의 필요를 모아내는 것만큼 여기 계신 분들의 필요를 다시 모아내면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전권이 줍니다. 그 지자체와의 상호 윈윈 관계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뇌리에 콱콱 박히네요. 이게 어떤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들 좀 모색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특히 협동조합은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을 떠나는 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주 짧은 시간 정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자료는 또 공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 공유할 테니까 꼭 읽어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저희 그 엄정 기자님께서 우리 시의 그 협동조합들이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 내에서는 어떤 역할과 그리고 활성화에서 어떤 또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기자님께 큰 박수로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엄정입니다. 예, 저는 그 일과 나누면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남양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소속돼서 같이 이렇게 연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발제 주문 맛에 조금 난감했어요. 아, 이거 10분이었는데 10분 동안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난감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아주 뭐 주어진 미션에 맞게 10분 안에 예,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사회적 이제 다시 사회적 경제라는 그 이 키워드가 또 이렇게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그 서면 발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뭐 새정치에서도 그 입법 준비를 하고 있고 발의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마 조만간에 이제 법 제도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정신없습니다. 이게 워낙 이 한국 사회가 정신없이 돌아가서 엊그저께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겨서 그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니 이제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기본법이 곧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선수들도 이걸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뭐 선수가 아닌 사람은 그냥 느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우리 그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경제들도 뭐 가장 뭐 처음도 그렇고 끝도 역시 어떻게 지역사회를 기반해서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힘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 경제라는 큰 숲에서 같이 헤엄쳐야 협동조합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 성경책처럼 달달 외우고 있는 협동조합의 7원칙에 있는 협동조합 간 협동, 이 원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 연대를 할 것인가, 나는데 우리가 그 골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 연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이 다 보여줬죠. 예, 캐나다의 퀘벡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트렌트라는 지역이 그 올망조만 협동조합들이 그 똘똘 뭉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컨소시엄을 만들어내고 그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형태로 몬드라곤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협동조합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 와서 그 협동조합 그룹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협동조합을 발전시킨 것들이 있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아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뭐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아 이건 뭐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례는 이미 뭐 100년의 역사가 넘는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데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그만큼 성장시킨다는 것은 뭐 5년, 10년이 아니라 뭐 10년 이상을 해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가장 출발점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상의 수많은 협동조합들은 그런 필요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러저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 때 보면 뭐 저도 출발할 때 그랬고요. 이렇게 깜냥으로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감으로 아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다 보면 아 그것이 빗나가고 우리 잘 몰랐다. 아 10년이 지나서 이제 좀 알게 됐다. 뭐 그 이런 경우들 발견하는데요. 그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 지역사회의 그 욕구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그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지금 제가 지사협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복지계획 3기 계획이 이제 그 수립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요. 열심히 조사를 해왔거든요. 복지계획은요. 그래서 남양주가 복지에서는 또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도 그런 데 조사, 욕구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좀 데이터화 한다면 기존의 조직들도 이렇게 그 결론을 가지고 사업을 좀 재조정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그 신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들은 그 좋은 욕구조사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짤까 하는 게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공공시장에서의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사회적 경제 활동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이제 그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요. 앞서서 우리 주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빡세게 경쟁하면서 홀로서기하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공공시장에서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단순히 뭐 공공영역의 서비스나 재활을 우선 구매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에 좀 작업을 하다가 이게 좀 중단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각 국별과별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작업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 일조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려내고 뭐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더욱 제가 결론을 할 말씀은 그런 공공에서의 협력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대는 정말 구체적인 사업 연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저는 그 먼저 공통의 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제 사회적 경제의 과제가 뭘까 하면 요즘 이제 다들 연구자들이나 이제 선수들은 이제 그
결국 생태계 문제다. 생태계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구축하고 형성할까의 문제로 이제 좁혀지는데요. 그 생태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물적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적 자원을 만들어낸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회적 개념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생태계를 맞춘 핵심 요소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망을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발제의 오병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걸 다 내놓자는 겁니다. 내놓는데 뭐 우리 걸 다 내놔봤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저는 그 성경의 오병이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그 예수님이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고기로 기적을 부리신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놨더니 자,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처럼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말씀하셔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이렇게 꼬부치는 걸 다 내놓은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우리가 가진 게 적더라도 이것을 모으고 관계하고 엮어내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그런 보장 없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공유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상호거래 그리고 상호거래 조합원 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지금 아까 이제 기본법과 이제 개별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기본법에 의해서 성장활용 협동조합이 저는 제일 먼저 손잡아야 될 조직이 기존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한 기존의 협동조합들과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시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기본법 이제 근거하는 협동조합입니다만 그 의료생협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의 생협이라든가 이 조합원 숫자를 합쳐보니까 4,630명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중복조합원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만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4,630명이라는 숫자는 단지 이 숫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어쨌거나 자세히 알던 아니면 조금 알던 사회적 협동조합을 아시는 분입니다. 조합원들이거든요. 자, 이분들 먼저 관계하고 이분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지금 개별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기존 협동조합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게 연기 보면 뭐 공동 마케팅의 문제라든가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이 중요한데 이걸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일들을 하려니까 주체가 필요해요. 주체가 필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 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미 그 서울에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네트워크 조직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 협동자 전문기관이 좀 3주체가 같이 좀 손을 맞잡고 이걸 힘있게 좀 추진할 수 있고 좀 전문적으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단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좀 연구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되게 환영해 주시고요. 두 분 발제를 들었는데 이게 되게 무겁다고 그러면 되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또 가볍게 생각하면 또 가벼운 주제예요. 이거 뭐 같이 엮어서 잘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일단 두 분의 발제에 이어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한 분께서는 이렇게 지자체와 그 거버넌스 민관의 거버넌스에 대한 즉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큰 힘을 만들어 갈 건가 이 부분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비슷한 또 사례를 직접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또 먼저 좀 질문 받고 발제자님들이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 마이크 할 거니까요. 그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신의 그 아주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뽐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고양시 화폐 지역 화폐 개념에서 그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화폐 쪽에 남양주에 지역 화폐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한번 하고 싶다는 초기 모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남양주의 사회적 기업가 대학 4기 회장님이십니다. 그 전민석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잠깐 뭐 질문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질문 꼭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마이크 한번 주시고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죠. 아 참 그 짧게 하셔야 돼요. 예, 여기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안녕하십니까 남사대 줄여서 남양주 사회적 기업 대학 그 수료생을 모여서 이제 저희가 동문회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4기 회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총동문회의 이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지역화폐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몇 분 같이 해서 고양시에 있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있는 자영업 협동조합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 제도를 대기업에서 많이 프랜차이즈점에서 많이 활용하는 포인트 카드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좀 포인트를 서로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개념, 이 포인트 개념은 지역화폐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최소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품권을 이제 카드로 전산화 작업을 실제로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은행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서 단말기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사회적 경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 화폐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지역 모임 내에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작은 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목시장에서부터 협동조합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 내에 작은 시장에서 상품권 형태로 체험 형식으로 좀 구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협동조합 체험을 이렇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초기 풀어보자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죠. 그런 방식이 괜찮나요? 아 예 아니 그 제가 이제 남양주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에 코칭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기 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포인트 카드가 쌓였다면은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자영업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 이제 포인트를 나누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협동조합들 간에 포인트 카드 공유라든지 협동조합을 넘어서서 조합원 외에도 이렇게 확장해가면서 협동조합 체험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고양시 이제 나왔었는데 남양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서 이용고 배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협동조합은 많이 쓰면 쓸수록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실 거죠? 도움을 주신답니다. 그 녹취하세요 이런 거는. 그 지금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항상 질문은 지금 그러면 잠깐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그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저희 명품 남양주 시장을 정말 발로 뛰시고 정말 오늘 저희 또 이렇게 협동조합 현답 토론에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이소우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그 남양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준 우리 이소우 시장님 열렬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하신 모습 보니까
우리 남양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개 이제 그렇게 많이 좀 평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평가를 높게 한 거에 비해서 사실상 와서 들여다보면은 아직 활성화 단계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또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돌이켜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를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캐치를 하게 됐어요.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이제 케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케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잘입니다. 잘. 잘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잘을 쪽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의외로 노동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자본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국가나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어느 선까지는 좀 끌어줘야만 자생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 막 그런 부분들은 내가 가는 데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저하고 접촉이 있었던 분들은 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기업은 자본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런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본이 중심이 되는 이 기업은 자본이 많은 쪽으로 불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부익부 빈익분 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이런 노동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자본의 취약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적 경제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우리나라 전체가 자본주의가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오로지 자본주의 경제로만 이제 커왔기 때문에 그 벽과 그 그물망처럼 엉켜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게 교육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주수원 팀장께서 교육과 컨설팅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교육과 컨설팅도 창업 쪽에서 비즈니스하고 회계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더 진행되도록 하게 한다는 말, 그 말도 상당히 제가 공감해 가는 부분이고, 또 이런 그 사회적 기업 간 그리고 자치단체와의 이런 협력 관계, 활성화 방안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이 나와주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 좀 앉아서 좀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좀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까지 다 자리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토론한 내용들을,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은 제가 그걸 꼭 챙겨보니까 보고서 시정에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염재영 이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활성화 사업단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타트라인에 같이 오기까지 손을 잡고 끌어주는 역할은 반드시 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또 지역사회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건이 좋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도 큰 도시보다 조건이 좋단 말이죠. 왜? 도농복합단 도시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같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엮어만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저 부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그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 아이디어하고 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협업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많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줘서 고맙네요. 그 현답 토론회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 토론을 통해서 민선 6기에는 제가 현답 토론을 많이 해서 각 분야별로 현장을 다니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또 어려운 바가 뭐냐 이런 걸 좀 캐치를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중앙정부에 또 얘기할 사항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참여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우리 김정은 우리 또 대표님 착한 나무 심기 지난번 엊그저께 1일 날 우리 시청에서 발표도 하셨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에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지금 나중에 저기 시장님께서 이제 좀 많이 바쁘신 관계로 저희 얘기를 좀 들으시다가 이제 아마 조용히 가시더라도 그 조용히 살포시 지뢰받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제가 성격이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막 때려야 되는데 이거 참 이게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때리지도 못하고 그 아무래도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남양주에는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간 협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연합회 못지않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우리 협동조합 팀과 정말로 멋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로 우리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님이 참여하셨는데 송석골 누림포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답가로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송석골 누림포 협동조합 이사장을 보고 있고요. 저 남양주시 협동조합 협의회장을 보고 있으며 지금 슬로시티 조안 주민 해설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뛰고 있고 팔방으로 다 뛰고 있는데도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서로가 도와주신다면 모두가 하나로 다 뭉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발대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미쳐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은 그때 오시지 않아서 못 드셨지만 다 같이 미쳐보자고 소리를 한번 외쳐봤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미친다면 우리가 안 될 게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수를 정말 아끼지 않고 잘 쳐주시네요. 박수 많이 치면 그 건강에 되게 좋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우리 엄정 본부장님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연대 협력을 할 건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협동조합에는 또 굉장히 큰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인데 경복대학교 잘 들으세요. 경복대학교입니다. 남양주에는 자랑스러운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경복대학교의 봉사클럽 레오팀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해줬고 저희 협동조합의 날도
봉사와 또 희생으로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도록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그 협동조합 그 연대 협력했을 때 느낌하고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런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 우리 연대 사업에서 유입 어떤 저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경복대학교 봉사 동아리 레오 클럽을 맡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팀과 이제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이제 약간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연출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봉사를 하며 행사 도우미를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제 김정은 대표님께서 저희를 이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이제 보살펴 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 자주 불러주시면 네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아 오늘 밤에 또 이게 주머니가 좀 헐렁해지게 생겼습니다. 그 저희가 그 이사님 저기에 저희가 이렇게 젊은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좋더라고요. 뭐 힘도 세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한번 지역에서 이런 느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같이 연대 협력했을 때 뭐 효과 좋은 점? 예, 그 우리 우리 네오 우리 그 후배님들 말씀 많이 들었었고요. 아 요즘 제가 이게 젊은 피를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양주 내에서도 인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 네오 분들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만나려고 했었던 참이었어요. 그 다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협동력 관련해서. 그 다음, 우리 그 네오팀이 이러저러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 봉사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요즘 뭐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 취업 또 한 번 뭐합니까? 그래서, 좀 직접 이게 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서울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서 이게 창업을 꿈꾸거나 같이 뭔가, 도모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꿈꾸는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를 찾고 있는데 우리 네오 분들이 그런데 또 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사회적 경제의 나눔 장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막이 오를 건데 거기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취업해서 뭐 하냐 그러면은 엄마는 쟤네 엄마는 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분의 엄마는 되게 뭐 괜찮으시겠죠 아무튼 저기 그 아마 이렇게 저희가 해본 지역의 이런 젊은 피들이 지역의 어떤 순환 개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다른 지금 협동조합 얘기를 먼저 그러면 간단하게 한 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 5분 정도 하고 연대 쪽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협동조합들이 이제 남양주에도 그 몇 가지 이제 섹터를 나눌 수 있는데 저기 부회장님 예 복지 쪽 복지적 협동조합이나 지금 여러 가지 협동조합도 제안하거나 또는 저 질문 발주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잠깐 뭐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 사회복지 쪽에 강의를 하는데 저에게 강의를 받은 이 제자분들이 9명이 모여서 이걸 사회복지 쪽에 협동조합을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
어느 그 모 가든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협동조합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대표로 앉히고 추진을 했던 게 지난해 8월 1일입니다.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고 숱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발제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시청의 팀장님, 서팀장님, 또 이주사님, 또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이 오늘 주최하고 계시는 대표님 모두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천사 요양보호협동조합이라고 사회복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셔가지고 인력 창출, 지역복지의 인력 창출을 위해서 9명에서 시작한 게 지금은 약 40명이 넘습니다. 넘고 사회복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미비점은 제가 지금까지 좋은 발표를 듣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10번의 자체 노력보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 한 번의 그 손길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 팀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행정기관의 홍보 쪽에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기반을 잡아가지고 우리 지역 이 인력 창출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중에 그 비법은 따로 알려주세요. 그 안 받은 분도 계실 텐데. 그 또 이제 남양주에는 또 교육도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독특하게도 또 우리 영유아 그죠? 일반 교육보다는 영유아 교육을 맡아서 아주 아마 이사장님 저기 유례가 없죠? 딴 데도 있나요? 딴 데도 있답니다. 아이 참 없어야 되는데 그 한번 그 영유아 쪽 협동조합 남양주에서 이제 활동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좀 좋았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설명 좀. 아, 네. 저희는 경기 영유아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 5인이 결성한 조직이고요. 현재 이제 교육 분야하고 컨설팅하고 공동 구매를 그리고 기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원장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필요한 책을 출판해서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판한 책은 지금 9개 대학에서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력을 하고 있고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팜 770 친환경 농장 조한면에 있는 농장과 계약을 체결해서 어린이집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직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열악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가 어제 입찰권이 있어서 어린이집 입찰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법인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법인이다 그랬더니 아 협동조합의 법인은 아직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와 여러 가지의 이런 장소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의 역할은 정말 지역에 대한 그런 기부와 발전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더욱더 저희들의 힘으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한 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 결성했지만 부족해서 이번에 애비조합은 12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제자분들께 질문도 하고 계시는데 그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주소원님 그 지금 저게 문제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분명히 법인인데 법인 취급을 또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그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이제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입찰할 때 요새 또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이제 중소기업 제한 입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법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초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개정 움직임은 있고 또 그게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상에 이제 좀 법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차별, 그 다음에 아직 인식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게 기본법이잖아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면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좀 바람은 갖고 있는데, 현재 9월 국회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논의가 돼서 다 반영이 될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논의돼가지고 올해 1월부터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되면서 다시 한 차례 또 개정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격으로서 받는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좀 시정되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 운동이나 그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또 협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서 좀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저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 얘기는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예예 네네네. 그 제가 듣고 싶으면요. 네. 협동조합을 하면서 마을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무의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뭐 언제 그런 거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좀 힘든데 연합적으로다가 해서 뭐 사무실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좀 쉽지가 않나 그런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그런 걸 할 수가 없나 그런 것 좀 보고 싶어요. 그 이분께서는 시장이 아니고요. 저쪽에다 말씀하시죠. 저쪽에. 네네. 발제 그 부분이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 야, 그걸 다 읽으셨네요. 그 짧은 시간에. 아니 제가 이제 회장님 말이 내용이긴 한데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내용도 좀 넣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6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회계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제 회계 이제 기장 이제 맡기고 이런데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기본 회계 개념이 이제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자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치구별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건 심화 교육, 회계 전문 교육 이런 교육들이 이제 많이 되고 또 노무 교육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남양주에서도 그렇게 묶어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점이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의 수요 조사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지금 현재 실시되지는 않는데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체 계약을 하면은 조금 더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바겐파워라든지. 또 이제 지역 내에 계시는 이제 회계사분들도 좀 지역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테니까. 근데 무료로 재능 기부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단가를 적정가로 떨어뜨리고 그 단가로 이 협동조합들이 기장이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는 그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되셨죠? 아니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여기에는 제가 이게 돈 쓸 줄 알아서 저기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저희 협의회에서도 회장님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협동조합 네. 그 아까 마이크 한번 더 쓰시죠. 아 예. 이게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 더 보충을 한다면 야각적으로 따라 사도시를 하나 보충을 해서 야각적으로 답을 하고 있어서 아까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지? 그 예, 시장님 계실 때 그 얘기 하시지. 저기 저 좀 저기 팀장님 잘 기록해서 좀 시장님께 저 전달 좀 잘 해주십시오. 연합 사무실 죽입니다. 그거 저희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그 연합도 세무 또 업무도 봐주고. 야 죽이네 이거. 아무튼 뭐 오늘 저기 토론회 가장 네네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시죠. 아무튼 그 다음도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다음에.